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성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2018년 코사나 전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으로도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을 믿음의 삶 살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불안과 초조를 하나님 어머니 그만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과 낭망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소망이요 빛이 되심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함상의 눈과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꺼짐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의 담당에 서실 때에 그 말씀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흥과 물수를 찔러 쪼개기가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주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사오며 속한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변화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 뉴저지의 각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정의와 공법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가 한마음 앞서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가들을 통하여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찬양에 하나님 복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 되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떨림을 경험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오직 예수님께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우리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